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동수입니다. 우리 이제 평가 시작하잖아요. 죄송해요. 평가 시작할 때 우리 모둠 활동 여러분들을 하는데, 모둠 활동 하는 방법, 모둠 활동 이렇게 하세요. 이미 안내 영상 만들었습니다. 이 영상 참고해서 모둠 활동을 좀 성공적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수행 평가니까 특별히 신경을 썼으면 좋겠고, 수행평가가 아니어도 우리가 모든 활동 좀 잘했으면 하는 마음이어서 선생님이 자료를 좀 만들어 봤습니다. 자, 모든 활동 꿀팁. 첫 번째, 결과물에 대한 공유. 지금 우리가 하는 활동이 뭐죠? 바로 학교 전기 절약 방안을 담은 기획안입니다. 기획안. 우리 모든 원들끼리 모였을 때, 이 기획안이라고 하는 게 우리 구글 슬라이드에 여러분들하고 공유한 양식 있잖아요. 그 양식처럼 그 어떠한 결과물이 만들어질지, 우리 프로젝트의 결과물로 어떠한 형태가 완성이 될지 모둠원들과 충분히 대화하시고, 모둠원 모두가 우리 모둠이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에 대한 이해가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A 친구, B 친구, C 친구가 아, 우리 지금 이 활동이 이쪽으로 가고 있어 라고 똑같이 공유할 수 있게 하는 게첫 번째 핵심이에요. 자, 두 번째는요. 공동의 텍스트 만들기입니다. 공동의 텍스트가 뭘까요? 공동의 텍스트. 맞아요. 재밌죠? 선생님 혼자 연기하니까. 여러분들이 과거에 우리가 몇번 연습했잖아요. 노션이라고 하는 곳에서 자료 조사한 것들을 개인별로 착착착착 모아서 정리하고, 모아진 자료들을 같이 읽어나가면서 뺄건 빼고 추가할 건 추가하고, 그러면서 이 기획안에 뼈대 스케치를 완벽하게 그릴 수는 없지만, 그래도 스케치가 어느 정도 그려지면 거기에 우리가 채색을 하고 입힐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학교 전기 절약 방안의 어떤 기획서 뼈대를 노션으로 작업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노션에 있는 내용들을 보고 구글 슬라이드로 옮길 수가 있겠죠. 노션에 있는 뼈대 중에 뭐 A, B, C, D, E 각각의 파트가 있으면 뭐 영수가 A 파트, 다은이가 B 파트 이런 식으로 쪼개서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노션을 활용해서 공동의 텍스트 만들기 두 번째입니다. 세 번째, 문제를 분명하게 정의하십시오. 문제가 뭔지. 자, 우리 도대체 문제가 뭘까? 전기가 낭비되는 원인을 분명하게 찾아야 합니다. 밑에 선생님이 예를 들었지만, 1 더하기 1은 2, 5 곱하기 5는? 여러분, 제가 좋아하는 음식은 뭘까요? 이동 선생님이 평소 즐겨보는 영화는? 자, 1 더하기 1, 2 곱하기 2와 같은 문제가 정확하니까, 즉, 문제가 딱 눈에 보이니까 답이 금방 나와요. 다른 말로 하면, 문제가 분명히 정의되어 있으면 해결 방안이 쉽게 찾아질 수가 있죠. 근데, 이동수 선생님이 좋아하는 음식은, 이동수 선생님이 좋아하는 영화는? 과 같이, 문제가 분명하지 않게 정의가 되어 있어요. 이게 뭐지? 도대체 이게 뭘 말하는 거지? 선생님이 어떤 영화를 좋아하지? 그러니까 문제가 분명히 정의가 되어 있지 않으면 해결할 수 있는 아이디어가 안 나오기 때문에 계속 우왕좌왕해요. 뭘 해야 되는 거야? 도대체 뭘 해야 되는 거야? 우리 모둠이. 그래서 문제가 분명히 어떤 게 잘못된 건지 무엇인지를 찾아야 되는데, 이때 인터뷰, 뭐 학교장 선생님이나 아니면은 주변 선생님들이나 아니면 친구들을 찾아가보면서 우리 학교에서 전기가 왜 낭비가 되고 있는지 한번 찾아보는 거? 관찰. 도대체 전기 낭비가 어디서 이렇게 되고 있지? 충전함은 왜안 꺼놓고 갔지? 이런 거를 찾아보는 거예요. 에어컨을, 지금 에어컨 벌써 튼다고? 이런 거. 이런 걸 찾아봐야 됩니다. 알겠죠? 문제를 분명히 하셔야지 해결 방안도 찾을 수가 있어요. 자, 네 번째. 생성형 AI를 적절하게 활용하십시오. 검색의 시대는 끝났다. 검색의 시대는 끝났다. 이제는 대화의 시대입니다. 구글 바드, 리튼, 챗 GPT 등을 잘 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생성형 AI를 활용하는 꿀팁. 내가 아는 것을 충분히 물어야 됩니다. 그 대화창 안에서 GPT와 대화를 주고받을 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것, 이 전기 절약과 관련된 것들에 대해서 충분히 묻고 대화를 좀 쌓아 가셔야 돼요. 같은 내용도 이렇게도 물어보고 저렇게도 물어보는 거죠. GPT의 답을 이걸 새롭게 한번 바꿔서 물어보세요. 그러니까 전기 절약을 하는 방법이 뭐야? 이렇게 한 번만 묻는 게 아니고요. 고등학교에서 전기 절약 방법에 대해서 알려줘. 학교에서 전기를 줄일 수 있는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은 뭘까? 그러니까 여러 형태의 다른 질문을 던져가지고 본인들이 원하는 답을 나올 때까지 계속 대화를 쌓아가야 되는 거고요. 마지막은 아니고 꼭 이걸 내가 실제로 반영할 때는 팩트체크가 필수입니다. 팩트체크. GPT가 나온 말은 믿지 말고 GPT가 만들어준 그 뼈대를 팩트체크해서 더 살을 붙이면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내가 잘할 수 있는 것을 할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주세요. 내가 잘할 수 있는 것. 그러니까 모든 활동을 하면서 여러분, 제가 늘 강조드리는 게 뭐냐? 나 혼자 잘나서 하는 건 의미가 없는 시대입니다. 개인이 만나면 플러스 알파의 시너지가 발생합니다. 그러면은 이 친구들끼리, 우리 모두분들끼리, 내가 비록 이 친구랑 대화는 안 하고 가깝진 않지만, 공통의 목표를 향해 가고 있는 이 배를 탔으면 같이 노을을 저어야 되잖아요. 멀리 가려면 함께 가야 되고요. 한번 버스 타기 시작하면 계속 버스만 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모두 더불어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들인 거 알고 계시죠? 그래서 이 모두분들이 서로 끈끈이 잘할수 있도록, 만약에 좀 어색한 분위기가 형성되면 걔 중에 한두 명의 친구들라도 야, 우리 한번 해보자. 좋아, 좋아. 분위기 좋은데? 이렇게 막 서로 칭찬해주고 인정해주는 말로 팀의 분위기를 끌어올리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각자가 할수 있는 것들을 충분히 할수 있도록 그런 분위기를 잘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마지막 이것은요, 구글 슬라이드 작성 양식 한번더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일단 첫 번째 슬라이드에는 문제 해결의 필요성. 제가 드린 양식을 참고하시고요. 문제 해결. 왜 전기를 줄여야 되는가? 왜 학교 구성원들이 전기를 절약해야 되는가를 설명해 주는데, 이때 2번. 그래서 제가 우리 학교 전기요금 알려드렸잖아요. 그래서 우리 학교에 나온 그 전기요금을 용량, 킬로와트 아워, 몇백만 원씩 그 원, 월, 달. 그러니까 여러분 시간과 사용량과 내는 금액, 이세 가지를 잘 적절하게 조합해서 꺾은선 그래프나 원형 그래프나 뭐 다양한 형태의 어떤 시각된 볼수 있는 자료로 만드는 게 중요한 거고, 해결 방안을 잘 담고, 우리 모둠에서 쓸수 있는 예산은 100만 원입니다. 100만 원 이내에서 실행 계획을 만들어 보고 결론을 지으면서 발표할 겁니다. 그래서 실제 뽑히는 모둠은 정말로 100만 원을 들여서 그 100만 원을 가지고 한번 도전해 보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모둠 활동 꿀팁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충분히 친구들과 잘 끈끈하게 이 과제를 해결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응원합니다. 화이팅! 이거 어떻게 끄죠?